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우리 해외 증권 투자 운용 및 전략 파트가 되겠는데요. 앞서 봤었던 그 분산 투자, 대안 투자에 대한 부분들하고 3과목 후반부에 나와 있는 분산 투자. 이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백업되지 않으면 요 부분 분명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 또 간략하게 제가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서 좀 가볼게요.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뭐 강조는 드리고 있지만 요 2과목의 대안 투자 파트와 해외 투자. 이두 부분들은요, 앞서 나와 있는 3과목 파트의 분산 투자에 대한 이론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지 않으면 이두 내용들은 전부 다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행적인 과목으로 분산 투자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대안 투자, 대체 투자 듣고, 그 다음에 해외 증권 투자를 듣는 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재 흐름상으로는 실은 이 해외 투자 파트에서요, 분산 투자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초반에 조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1번 문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하고 해외 투자에 대한 개념들 한번 간단하게 좀 잡고 들어가 볼게요. 네.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와 있던 대안 투자 파트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우리가 대안 투자 파트에서 기억을 해보세요. 대안이나 우리 뭐 대체 투자 두 가지 표현을 쓰죠. 전통적인 상품군들하고 요 대체 투자 상품들. 이 둘을 갖다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믹스시키자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대체 투자 상품이 결합되어진다면 이둘 간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반드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반드시라는 용어를 썼죠. 이 용어는 실은 최근 들어와서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 드렸어요. 작년부터 교재 개정 사항들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원칙적으로는 전통적인 상품하고 대체 투자 상품을 결합시키면 포트폴리오는 무조건적으로 효율적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작년부터는 이 상품들 간에도 어떤 현상이 그쵸? 동조와 현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효율적이지만은 않다. 이 내용도 꼭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 내용하고 그럼 여기 있는 해외 투자하고 어떻게 동일하냐? 관점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점을 동일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이죠. 어떠한 상품들이나 포트폴리오의 자산들이 들어갔을 때그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낮춰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 보자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가장 핵심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해외 증권 투자니까 당연히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이 둘에 대한 낮은 상관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해외 증권 투자가 되겠죠. 근데 앞서 나와 있던 대체 투자, 대안 투자보다는 어떠한 현상이 훨씬 더 강하냐면 동조화 현상 또는 통합화 현상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뒤에 후반부에서 또 동조화 통합화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둘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동조화 현상은 보통 우리 주식시장 간에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이죠. 우리 보통 이제 그 미국 증시를 국내 증시는 후행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다음 날에 국내 증시가 따라서 하락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동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합화라는 거는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상황들이 대부분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 2012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국내 시장에, 해외 시장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주식 시장들이 다 하락을 했죠. 금값, 유가 할것 없이 뭐든지 다.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통합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용어들도 통합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증권 투자에서는 대안 투자에 대한 개념들 잘 이해돼야 되고 여기 낮은 상관관계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내용들이 분산 투자에서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상관관계가 낮고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원래는 분산 투자 파트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제 교재 이제 흐름상으로는요. 해외 증권 투자의 그 부분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같이 한 번만 봐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된 사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점점점점 찍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집단이에요. 이 자산 집단을 구분해 보면 여기 가로축이 위험이 되는 거예요. 위험, 뭐 시그마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세로축에 있는 게 기대 수익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냥 리턴으로만 표현을 해보면 위험과 수익을 갖고 모든 자산들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죠. 이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찍었던 점 중에 요 점이랑 요 점, 요 둘이 요런 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봐보세요. 그럼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의 위험은요 동일해요. 맞죠? 그런데 수익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A가 B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높죠. 그 얘기는 위험은 동일한데 A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A라는 자산이 훨씬 더 우월한 자산이에요. 뛰어난 자산이에요. 그럼 이제 A랑 또 동일한 점에 여기에 C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네들은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일해요. A랑 C는. 하지만 다시 또 이 가로축에 있는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A가 C보다 위험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B보다도 A가 좋고 C보다도 A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좋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A가 좋은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번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은 낮은 애가 좋은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A가 좋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산들 중에 가장 좋은 애들만 우리가 한 줄로 다 연결을 하면 이렇게 생긴 핑크색, 제가 지금 그린 선이죠. 이러한 선이 생겨요. 이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하면 가장 효율적인 자산들이 된다 이 얘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지배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만 투자했을 때는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요 핑크 색깔, 붉은색 계열의 선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예요. 이 위에 있는 자산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이 위에 자산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이러한 자산들이 특정한 자산이 생겨난다면 요 선은 곧바로 얘를 따라서 요렇게 이동해 갈 거라 이거예요. 국내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그려놓은 요 선이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 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는 얘가 제일 좋은데 해외까지 눈을 돌려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자산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산들이 해외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자산들을 또 하나로 연결하는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변화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바라보는 해외 증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험이란 관점에서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동일해요. 하지만 수익이 뭐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 자산이 훨씬 더 높은 자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만났을 때 해외에 있는 증권 투자 상품들과 결합됐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지금 어디로 움직였어요? 좌상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개념도 잘 잡으세요. 보통 다 우리 우상향 우상향이 많이 익숙한데 왼쪽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효율적으로 변화된다면 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짰을 때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이 편입된다면 효율적 투자기회선은 좌상향, 좌측 위로 움직인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 없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만 들으면은 도대체 네가 무슨 소리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3과목에서의 분산 투자 이론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여기로 넘어와서 이런 설명도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요 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바로 봐볼게요. 다음 중 국제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제 국제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떠한 메리트, 이점이 있냐, 장점이 있냐 이 내용이죠. 저희가 교재 페이지로는 198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볼게요. 다 잘못된 거고 하나만 맞는 거예요. 맞죠?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국제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얘도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학습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 둘로 구분하는데요.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분산할 수 없는 분산 불가능한 위험들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요. 분산이 가능한 위험들이요.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를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뭐를 구성하자?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로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위험들은 체계적 위험만 감당해버리면 돼요. 얘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앞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무조건 위험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없애기 위하여? 그렇죠? 이 체계적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국내에만 투자했을 경우에 없앨 수 없다고요. 예를 들면 국내 주식 투자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위험이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거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바라보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지리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 단절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는 위험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살짝 저평가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 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증권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위험을 없애면 체계적 위험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러한 위험을 없애는 방법들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국내가 자동차랑 뭐 휴대폰, 반도체 이 강한 업종이잖아요. 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독일, 그렇죠? 휴대폰이나 반도체는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면 국내에 그러한 시장들이 많이 죽었을 때 이쪽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위험이 사라져버리겠죠. 포트폴리오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적 위험을 없앨 수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국내에 투자하는 거 말고 뭐 독일이나 유럽에 투자하자, 일본에 투자하자 이랬었죠. 이러한 관점들이 바로 해외 증권 투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1번 다시 보면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용어가 잘못됐냐면 완전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낮추는 정도로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고요. 2번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지금 아까 얘기했었죠. 효율적 투자 기회선은 좌상향으로 이동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누가 동조와 통합화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하여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요. 4번 각국 자본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진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요. 상관관계가 높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작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원칙이죠. 분산 투자가 높으면 상관관계가 높으면 분산 투자 효과는 거의 없는 거고요.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극대화 되니까. 이때 우리 상관관계 로우는 어떻게 바라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바라봐요. 상관관계가 낮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극대화 되어지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없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0도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이 소리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1만 아니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 파트에서 학습하셔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분산 투자 관련돼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국제 분산 투자 문제를 푸는 게 너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번에는요. 바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한 문제를 풀긴 했지만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그 분산 투자랑 대한 투자, 해외 증권 투자에 전체적으로 결합돼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세 파트를 합치면 총 15문항 정도 출제되거든요. 15에서 16문항. 5, 5, 5이나 5, 5, 6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문항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15, 16문항 중에 대부분 한 절반 가까이가 이 분산 투자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다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한번 정리해봤고요. 실판 정리하고 나서 이어서 2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분산 투자 꼭 들으세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다고 해서 됐다 귀찮다 안 들으란다 하지 마시고 앞에 넘어가셔서 분산 투자를 듣고 와야지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강의가 기본서 강의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리 좀 친절하고 디테일한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국제분산 투자 효과를 결정하는 국가 간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상관관계는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앞서 지웠던 내용인데 다시 적어볼게요. 로우라는 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상관관계를 갖거든요. 이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건요, A랑 B의 자산의 움직임이요, 서로 정반대라는 거예요. 얘가 10% 상승하면은요, 얘가 10%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가 10% 하락하면 얘가 10% 상승하는 거예요. 요런 애들을 우리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좋니 이거예요. 야, 올랐을 때 같이 올라야지 좋은 거지. 얘가 올랐는데 얘가 떨어졌는데 이게 왜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라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이나 또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은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포트폴리오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변동성을 감소시키겠다는 거는요, 움직임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고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 이 자격을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또는 금융업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 수험생분들이 주로 다 이 자격을 취득을 하시는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고객들에게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맞죠? 고객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그럼 예를 들면 고객이 원하는 수익률이 8%대 수익률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8%에 대한 수익률을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요, 8%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리스크를 감당시키는 게 포트폴리오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리스크의 감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라니까요. 포함된 포트폴리오 안에 자산 등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낮은지. 예를 들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떨어져.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변동성은 제로예요. 그럼 언제나 몇 프로에? 8%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걸 바라봤을 때는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이걸 추구하면서 뭐를 낮춰야 된다?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라는 게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됐어요?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엄청 좋은 거죠. 이 둘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그럼 플러스 1이라는 건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웃을 땐 웃겠지만 울 때는 두 번 운다 이 소리예요.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은요, 얘 10% 오를 때 얘가 10% 올라요. 그럼 굳이 두 개 나눠서 투자할 필요가 없죠. 뭐든지 하나 하는 것보단 두 개 하는 게 관리가 더 되니까. 그냥 하나에다가 몰빵하면 되지 못하러 두 개를 나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산 투자도 필요 없고 포트폴리오라는 거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자산에다가 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관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죠? 예. 그런 관점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리가 뭔가 한번 골라볼게요. 다 맞는 거고 하나만 오다. 자, 1번.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진다. 국제라는 말만 붙은 거예요. 3과목에 있는 분산 투자에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2번 문제 보기 1번이요.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 이 보기를 최소한 5번에서 6번 읽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주식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채권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대안투자란 말이 들어가고 앞에 들어가는 저 용어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용어는 절대 혼동할 필요 하나도 없고 핵심 포인트는 상관관계가 낮다. 분산투자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각국 주식시장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건 요 상관관계와 관련되어진 통계적인 내용들인데요.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이제 요거를 예시로 들었었죠. 요거를 뭐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 이 둘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국내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1950년부터 생각을 해보죠. 광복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요,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30%였다. 근데 미국은 이때 막 50%씩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 50년도에는 한국이 30% 떨어질 때 미국이 50% 올라갔으니까 아, 한국이랑 미국이랑 포트폴리오 믹스했으면 대박 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점프 뛰어서 2000년까지만 가져와 볼게요. 50년. 아이고. 2000년까지 이렇게 가져와 봤더니 2000년도에 뭐 국내 주식시장이 8% 정도 성장할 때 미국이 12% 정도 성장했다. 그럼 이 둘의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졌네요. 이때는 상관관계가 높아진 거죠. 이때는 상당히 낮았는데 음의 값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으로 오니까 거의 한국이랑 미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 자 최근을 기준으로 해외 증권 투자와 관련되어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요 국제 분산 투자를 한국과 미국은 동조화 현상으로 인하여 분산 투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50년도부터 2020년인 7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해 보면 이때에 대한 데이터 갭이 워낙 커버리니까 국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장기 투자하는 게 무조건 좋죠. 하지만 통계 데이터에서는요. 오래 쓰는 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월간 데이터로요. 30개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30개니까요. 보통 한 3년치 데이터 정도만 있으면 최근 3년 데이터만 갖고 상관관계 그렇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2번 땡이에요. 잘못된 이유들 머릿속에 좀 잘 넣고 가세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 이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나와 있는 이 통계적인 데이터들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들은요 다 얘가 다예요. 월간 데이터 30개, 3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디든 통계 데이터와 관련되어진 기간이 나오면 싹 다 얘예요.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죠? 예. 계속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번 나왔네요. 나머지 읽어는 볼게요. 3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일시적으로 상관관계는 높아진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하락 동조화예요. 하락 동조화. 그러니까 국내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은요.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는요. 동조화 현상은 구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하지만 언제 가장 그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냐면 시장이 침체, 리세션을 겪을 때는요.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다 떨어져요. 하지만 그 주식시장들이 다시 상승으로 올라올 때는요. 각국의 주식시장의 체력이라든가 힘에 의하여 상승은 조금 다르게 올라올 수 있다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 4번 환염 해지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나 장기적으로는 낮다. 보기 4번도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 개별 문제를 한번 다룰 내용들인데 꽤나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먼저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외 증권 투자 파트는요. 초반에 한 세 문제 풀면은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거저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환해지예요. 환해지를 하는 이유 뭐예요? 그렇죠? 환율 변동 때문에 그렇죠? 달러당 1,000원. 예를 들면 이러한 지금 환율 형태를 갖고 있어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주식 수익은 30%가 났어요. 근데 달러당 1,000원이 아니라 이제 환율이 떨어져 버린 거죠. 1달러당 500원. 해외에다가 투자해서. 1달러당 500원 돼서 달러로 바꿔봐야 500원밖에 안 줘요. 환율에서 몇 프로? 50% 손실 나버리니까 미국에서 100나 수익 나봐야 원화로 바꿨을 때 돈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자? 환해지를 하자 이건데 환해지라는 건 우리가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왜 민감한 문제냐면 환율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어요. 왜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냐면 어떤 나라 하나만 계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어떤 나라 하나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국내 경제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열 숟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국내 경제 사이즈가 커져버리면은요. 이런 국가들이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대비하여 환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방금처럼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500원까지 떨어지면은요. 국내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불티나게 다 팔려요. 왜? 가격 경쟁력이 두 배로 세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그 미국, 예를 들면 미국에서 달러 환율을 더 낮춰버린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달러를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국내 그 무역 관련된 내용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율은 무조건 이렇게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해지 비용을 감당해야 돼요. 해지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파생에 들어가면 이제 해지를 자세하게 배우죠. 해지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이나 그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환해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두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 4번을 보면 환염 해지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커요. 하지만 내가 투자할 기간이 두 달이다. 그럼 두 달 동안에는 급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환해지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이클을 도니까 이때 들어갔지만 장투로 놓고 보면 언젠가는 올라갔다가도 되돌아올 거고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평균 균형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환해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러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꼭 더 기억하실 거. 환해지요. 환 위험은요. 국제 투자를 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환 위험을 절대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다른 수익의 기회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 위험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자금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돌아갈 자금들이 있으면요. 해당 자금에 대한 부분 해지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도 교재에서 제가 조금 뒤에 넘어가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언급은 드릴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잘 좀 파악해 두시고 지금 초반 1번, 2번에서 분산 해외 증권 투자 관련된 내용들 거의 다 설명드렸고요. 분산 투자 내용들 설명도 거의 다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